자, 중요한 순간. 사실상 이 대결이 최후의 전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차징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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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 해치지 않아요. 아, 빛났어요! 자, 이건 한 빛 국채 골 생각이죠, 젤러스? 집결 완성! 집결! 자, 빛으로 빛내고 싸움 기면지면 사륙 쐈습니다! 사륙! 대명! 방울 없나 본데요! 방울만 지금 보고 썼나 본데요! 교환? 교환? 자, 어? 자, 조금 더 봐야 돼, 조금 더 봐야 돼요? 보이 순간이 갈 수 있나요? 생각보다 사륙이 빛이가 남아있는 순간이라서 킬이 덜 났거든요? 네. 자, 그 와중에 일단 스파크는 페이스로 바꿔들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빨리 오기야, 트레이 선택. 99, 99. 자, 이거 보이드 용까지, 보이드 사륙까지 한번 건드리면. 보이드. 할 수 있죠? 자, 이제 여우길 깔았어요. 갑니다, 서울. 자, 트레이스 빛 찍어야죠. 빛트 찍고. 자, 사륙 완성! 두 명! 자, 이제 그 옆에 오버클럭 보죠. 오버클럭! 하나! 찼어요! 자, 이제 마지막 클럭! 여기는! 1점 가야죠! 여기는! 어? 그만 쳐도 하나 잡고! 오오오! 벨트, 벨트! 에디슨 잡으러 왔다 빨려 들어왔죠? 네! 어, 근데 이것도 한빈인가요? 잠시만, 근데 프로필 좋은가? 7%! 아, 근데 체력! 체력! 아! 에디슨! 야, 에디슨! 야, 시작은 프로페이셨지만 지금은 에디슨입니다! 자, 이러면 터치가 루시우 하나인데 와도 힘들어요! 거의 끝났지만 150%! 결국! 1라운드 탤러스 PR! 바깥에서 계속 바라봐야 되는 상황이고 이 델러스는 그래도 일단 보이드를 보내기 좋은 상황이 됐습니다. 아, 오버클럭! 돌아서! 자, 생각보다 지금 여기? 아, 아직 마지막에 걸렸네요, 스파클! 네. 자, 부사도 뺐고 자, 빛으로 이거 결정타죠. 지금 남은 시간 보고 발승! 아. 오! 이러면 거의 끝나지 않았나요? 맞죠. 터치 불가능입니다. 네, 마지막에 밀고 나가면 델러스 열이 1세트 오아시스를 잡습니다! 스포일드 형, 델러스 PR! 방향이 어느 쪽일까요? 네, 아니면 프로필의 화살이 뭐 아무나 머리를 아, 명쾌한 해답이 네, 될 수 있습니다. 머리를 그게. 쏴야 됩니다. 용도 날리고 한번 흔들고 아, 몸샷 뛰었어요. 그러니까 뛰어들긴 하거든요. 아, 바로 보잖아요. 예. 펄시면서 나올 거 아니까 계속 보고 있고요. 각이 안 나와요. 지금 블리스한테 붙여야 되니까 각이 더더욱 안 나올 수 없고 붙일 수 있는 예상이 한정되다 보니까 자, 원시의 분노에 있어서 숙소에 들어가는데 이거요? 잘 맞는데 케어, 눈은 케어 케어가 됐고 아, 펄스 터집니다! 아, 그 변수들이 오히려 델러스한테 다 나오는데요? 이게 3턴 연속 나왔어요. 자, 아, 이쿠민 이거 못 살겠는데요. 오! 이야! 델러스네요! 와, 완벽한 슈퍼세이브! 야, 이걸 지키고 날려버리고! 자, 근데 문제는 나 지금 위치 못 올라가서 나머지 상황? 나머지 상황? 터치도 해야 되는데 아, 다시 한번 불렸는데 이거는 구해줄게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근데 탱일진은 진짜 와, 견고합니다, 델러스! 같이 갔어요. 탱일진은 진짜 견고합니다! 자, 이러면 완막이죠? 자, 용... 아유, 거점 시원하게 먼저 하고요. 벽두부 한번 밟긴 했는데 추가로 밟을 수 있나요? 한번더 밟긴 밟았어요. 하지만 나서 힘들죠. 여기까지인데 쉽죠? 추가 시간 다 들어갑니다. 1라운드 여기까지 완막 델러스 PR. 자, 에디슨 선수 한쪽까지 올려놔서 대치 싸움 됐을 때 카드도 한장 들고 왔고요. 자, 이거 서울 상대가 전진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스킬을 빼든 킬을 내든 뭔가를 해야 돼요. 어떻게든 만약에 그게 안 되고 한 빈이 너무나 편안하게 이 친구 근데 이게 문제는 아! 아 됐다! 다시 한 번 더 시작 킬! 자, 고지대 먹고 들어오죠? 덮칩니다! 살기가 어렵죠? 델러스의 병력이! 불사 빠지고 자 이러면 덮칩니다! 아 불사 아 아파요 아파요 델러스야 아파요 델러스야 아, 아파요 아, 많이 아파요 갑니다! MCD 2킬 추가 킬 오 MCD 3킬 자 이거 터치도 안 돼요, 토핑이라. 끝났죠? 끝났습니다. 게이지 올라갑니다. 2세트 블리자드 월드도 델러스가 가져갑니다! 아, 근데 이런 식으로 딜각 안 나오면 토핑도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어요. 여길 준비. 네, 밥톤이 확실하게 저 코너를 밀고 나갔어야 됐는데 여길 깔아요. 자, 이 여길로 코너 돌겠다. 어, 브로핀! 킬이 나왔으니까. 자, 킬이 나와야 된다. 자, 힐맨까지. 그런데 블리슨? 네, 한맨이 힐맨이라 이거 밀어요. 네. 보이드와 이수민. 아, 보이드가 어우, 킬 관여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오우 튕겨내기 없어서 바로 크로스시 마무리 시켜주는 모습이었고 1점 들어갑니다. 넓어집니다. 이제 넓어져요 넓어져요. 근데 어? 블리스? 자, 이거 비트 이용해서 그냥 근접 좀 펼치나요? 비트 돌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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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수민 여기 여기 자 숨고 네, 믿고 지금 이렇게 네 이렇게 자 근데 우측 공간을 내줬어요. 이러면 또 딜각 좁혀지죠? 맞아요. 그래서 프로피 지금 반대편 쪽을 쏘고 있는데 아 스파클
이수민 선수가 지금 프로피 선수랑 같이 순보 용해서 공격적으로 돌고 있는데 그게 에디슨과 스파클한테 오히려 이런 식으로 막히고 있다 보니까 끝까지 따라가요? 요즘 끝까지 따라가요? 많이 들어왔는데 많이 들어왔는데 깊게 도망! 오우 살아나갔어! 아 근데 같이 갔다 파트너가! 아니! 아! 친구는 못들어왔어요? 퇴근했어요 이거! 이건 커요? 이거 크죠? 절멸로 터치가 되기 때문에 밥을 올리고 빙벽에 막히긴 했습니다. 자 근데 이거 고인 있어 터치는 됩니다. 근데 에디슨 뒤에서? 에디슨 변수 설마? 그러나요? 나 프로펫! 프로펫! 이거 안 돼! 근데 이 선택이 어떻게 돼? 아! 에디슨! 에디슨! 근데 결정했어요? 고인드 봐야 돼요. 고인드 봐야 돼요. 네. 지금 두 명이서 뭐합니까? 나도 라마트라 상대로 들어가죠 이거! 들어갑니다! 이적 솔달트! 야 에디슨 뒤에서 변수까지 한번 노려봤었는데 하나는 보냈지만 그 다음에 안 됐어요. 절벽까지 보이드가 켜주면서 서울이 2점을 얻어냅니다. 상대가 루시오까지 여기서 밀고 오니까 보수세요 지금. 네 이렇게 하면 걸리면 본인이 킬을 만들어 내줘야 되는데 루시오랑 같이 와가지고 이걸 역으로 잡으면 얘가 다른데 못 잡을 거예요. 잡았어요! 프로핏! 근데 본대가 절멸해. 근데 저거 절멸 꺼지죠? 멀어가지고 자 이거 에디슨까지 잡으면 에디슨까지 잡으면 자 수포타고 일단 나갔습니다. 자 저 왼쪽 두 명이 에디슨. 아까 세 명이랑 가서 3대 프로핏! 이게 양각이 잘 풀릴 때 모습이에요. 애매하게 델러스가 루시오에 잡으러 왔다가 역습을 오히려 허용해버리면 암나인도 빠지고 양각에 그대로 그냥 스킬 빠진 순간 계속해서 얻어맞으면서 밀리는 구도인데 지금까지 그게 오히려 잡히면서 안 되는데 방금은 잡았으니까 이런 구도가 나온 거고요. 각을 넓히면서 본인들이 공격 그 칼까지 겨녔다. 성공을 했다. 이게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은. 자 이거 여우길도 있죠. 반면에 에디슨 머리 써야 되는데 델러스! 용의 격 한쪽 각 프로핏? 설마? 자 근데 누구로 왔어요? 측면에서 용의 격 보이드가 살 수 있을까요? 밥 믿고 보이드 잠깐 빠져야 될 것 같은데 자 밥을 따랐어요 멀어서 아 누구라 근데 프로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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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프로듀오가 이걸 프로핏 프로핏 그 나도 오면 들어가죠 야 약속의 땅 샷발리는 샷발리는 서울의 약속의 땅이 맞습니다 1라운드 3점 서울 다이너스티! 근데 그 와중에 또 프로핏이 킬을 만들어내나요? 설마? 어우 근데 헤드! 헤드 진짜 잘 맞죠? 트랙 옵니다. 루시오랑 같이 와요. 와아! 그죠? 스파클! 아 델러스가 확실히 블리 선수가 굉장히 공격적으로 사이드 싸움을 도와주다 보니까 자 이거 각계격파가 될 수도 있어요. 우와 이걸 앞으로 이겨요? 이거 살 수 있나요? 체력 27! 네 이거 오르죠. 이수민이 살짝 늦게 와서 방울까지만 쓰는데 지금. 이런 보이드 누가 살려요? 보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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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 자 이런 델러스는 계속 밀고 나갈 수 있죠. 1점 들어가기 직전 1점 아니, 들어갑니다. 아니 트렐 루시오 도는 거에 이렇게 딜러 두 개 터지면 힘들죠. 아니 그러니까 파는 깔긴 까는데 거기에 말을 못 나요 지금. 그렇죠. 사이드까지 먹어요. 근데 결국 겐지 루시오를 했으면 잡아야 되잖아요. 킬을 내야 되잖아요. 별동대 운영 그거 하려고 하는 건데. 그렇죠. 아니 이게 한쪽면은 원거리 스킬 내겠지만 겐지가 원거리 킬 낼 수 있는 경우도 아니고 네. 그렇다고 정면에 있는 에디슨 킬을 이런 킬 나오네요? 나오네요? 반대편에서 킬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근데 서울이 굳이 마음 조금 더 고민해야 됩니다. 지금 이거 채우고 싶죠? 절멸! 나 힐 내! 아직까지 궁극기 남아있는 서울이거든요? 자 암나이 밀어내고 근데 보이드 좀 깊숙하게 들어갔는데 보이드? 근데 프로핏! 자 보이드 일단은 잡아냈습니다 한빈 보이드 없습니다. 어? 여우길? 여우길? 누가 밥이 터지잖아요? 이거 되나요? 아 보이드 없는 거 밥으로 채운다? 아 근데 아 이거 밥도 터지죠 그래 밥이 밥한 칠칠 아 밥을 밥을 나올 근데 이거 밀리죠 예 힘들어요 이거는 보이드 올 때까지 못 버틸 것 같은데요 0.05m 네. 들어갑니다 2점 어이 여우길 밥 너무 아까운데요 근데 밥이 사실 더 버틸 수는 없었거든요 그렇죠 자 근데 이 구간은 서울이 그래도 좀 더 변수를 오래 낼 수 있는 구간이죠 겐지가 들어가기 굉장히 먼 구간이기도 하고요 자, 근데 아까처럼 스파클 선수가 변수 내주면 좀 편하게 가는 거고 지금 정면에서 에디슨이 킬이 안 나오는 게 앞에 밀어낼 힘도 없으니까 딜각을 남아트라 보이나한테 계속 막히고 있는 상황이라 킬이 안 나는 용감! 피했고요. 근데 튕겨내기? 에디슨이 다 살아날 수 있다! 스파클! 에디슨! 네! 그리고! 프로핏? 서울의 절망편 케어하려고 사이드로 갔다가 스킬 다 쓰고 터지는 이수민 정면에 힐러 하나 없으니까 밀리는 보이드 아. 근데 투포킹 킬을 안 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방금 이게 나왔죠. 그렇죠. 이게 절망편. 예. 이 긍정편은 투포킹 킬을 해서 영원히 못 들어오는 스파클. 앞선 1라운드. 그렇죠. 이수민이 머리를 쏜다. 이게 긍정이고요. 예. 용의 격. 얘도 절멸이 있어서 좀 더 봐야 됩니다. 네. 그에 맞춰서 블리스도 비트가 있거든요. 비트. 자 사이드 잘 살았거든요. 이수민. 약간 난전이에요. 자 근데 보이드가 킬 내야 돼. 근데 프로필 잡힙니다. 보이드가 킬 내달라고 친 거. 근데 한 명. 하나. 둘은 내야 돼요. 3대1이요. 지금 아 너무 넓게 퍼져 있어서 야, 아 세 방향으로 얻어맞아요 보이드 야 삼각이에요 삼각 이러면 들어가죠 허물 들어갑니다
자, 서울은 사실 자 이거 정말 초코킹이 사이드 돌아서 킬을 내야 하는 그런 조합을 다시 한번 또 들고 나왔고요. 네. 어 스파클 시간이 많이 없는 첫 탄타기 때문에 싸움 되게 중요해요. 두 팀 다 신중할 수밖에 없고요. 이수민이랑 프로피 선수가 계속 좀 돌고 있죠. 벽을 탈 수 있고 생존력이 있는 영웅들이다 보니까. 네. 정면에서 보이드 선수가 계속 스크린 선수 후방에서 힐 받으면서 화물 밀고 있고요. 2층에 살짝 고드랑 계속 날려보는다 스파클. 네, 이수민 뒤쪽으로. 사이드 선수가 본인이 터질 때 많아서 조심해야 돼 이수민. 자 태엽까지 함께 해주고 있고. 근데 양방 잘 잡아, 양방 잘 잡아 좀. 한비 밀고. 근데 이거 들어와요? 어 근데 도망쳐. 방울 위어, 탈장 위어, 체력이 맞으면. 한비 놓치지 않습니다. 앞에 있는 보이드로 터져가지고 그냥 터져버렸고요. 네. 그러면 자 힘이 점점 빠지죠. 아 이제 변수될 수 있는 카드도 하나 줄었고. 숫자가. 하나씩 하나씩. 자 그래도 불펜시 블리스 잡긴 했는데 보이는 터치 터치 터치하면서 크린이 살릴 수 있을까요? 크린이 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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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힘들어요. 여기 지금 두 명이 다 아 단호까지 갔어 놀랐는데 네. 네 터져서 여기까지죠. 60.32m 추가 시간은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예? 보이 선수가 이 구간 너무 쉽게 주니까 에코 힘이 떨어졌다. 내가 그럼 아예 여기 있겠다. 자영 근데 탐지의 수용 둘이 깼습니다. 근데 이 구간만 먹어줘도 에코가 훨씬 편하네요. 힐맨! 근데 이 사이에 뭔가 하나가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이 코너를 끼고 위에서 에코가 킬을 못 내면 델로스가 절대 킬을 안 써주거든요. 뭔가 하나 나와야 되는데 점차점차! 결국 트레 루슈가 돌아서 이렇게 전선 밀어내고 결국 저희 가져왔죠. 공간 점유가 많아집니다. 자 이런 점점! 에코 붙어요! 점점! 자 이거 기댈 건 제가 봤을 때 이 코너 끼고 눈물겨운 트레 루슈 버티기 하다가 나도 치워서 나도 보이드밖에 없거든요? 예? 지금 시간이 없어서 나도 보이드 과연 거기까지 갈 수 있을지? 일단 시간이 끝났어요. 자 트레루시한테 그럼 변수 나면 안 돼요. 트레루시한테 변수 나면 게임 터집니다. 2.77 한빈 뛰어옵니다. 아 그래서 근데 버릴 거 버려야 돼요. 챙겨야 될 거 보이드 그래 프로 패션 패션 챙겨야 될 거 보이드 죠 보이드가 키를 여기 키를 돼. 여기 키를. 여기 하나 혼자 절변 절변 하나 자 절변 없대 이거 프로 패션 프로 패션 뭐야 뭐야 서울이 서울이 막았어요. 이걸 하나요. 어. 야 서울이 이걸 해냅니다. 약속의 땅 찬발리 수도원. 아 찬발리다 이 팀. 야, 지금 킬량 면에서는 서울이 앞서요. 근데 문제는 그만큼 딜량 면에서 이수민 선수가 딜할 수 있는 여유가 없어. 다 힐만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MCD와 블리스가 같이 밀고 나가는 그 힘. 두 명이 합쳐서 거의 딜러 1인분 하고 있고 이 두 명 케어 받고 스파클 날려가지고 딜량을 캐쳐. 자 35초 남은 상황에서 이 선수 그럼 이제 여우길로 무조건 재미를 봐야 되잖아요. 여우길과 방울로. 근데 여우길은 승대가 너무 잘 흘리니까 영감! 아 들어가겠는데요? 아 스파클! 아 김영환! 들어갈 것 같아요. 어 직전에게 너무 좋고 거의 그 직전이에요. 로봇 위치도 자 물론 근데 한빈이 없어서 한빈이 없어서 이거 나올 때 머리 오버클럭으로 킬내는 거 아니면 이전까지 했는데 무슨 시간 자체가 네 자 오버클럭 왜 침 쓰면서 나옵니다. 나 이제 킬 안 나오면 한빈이 없어 빼야 돼 빼야 돼요. 킬이 하나 좀 애매해. 안 되죠? 왜? 근데 이 정도면 되면 한빈 쳐서 오거든요? 이게 전선 유지가 돼요? 이게 되는데요? 전선 유지가 돼요? 자 프로피 이거 뽑아야죠. 들어가서 탑셉니다. 생각하기에 지금 미래가 없을 수도 있어요. 용감 용감 하나 더 이러면 일단 막힌 막았어요. 일단 됐어요. 근데 문제는 이제 추가 시간이 떴다는 거죠. 이 다음 상황이 너무 어려워요. 서로 입장에서는 데스스미터 어떻게 밀죠? 이건 진짜 연타 두 번 이겨야 되지 않나요 한타? 근데 변수를 내 구리기 때 들었어요. 좀 늦게 들었어요. 지금 키리코로 너무 그냥 일방적으로 맞는 구도가 되니까 네. 구리기 때 든 건 좋은 선택인데 문제는 지금 자리를 다 내주잖아요. 궁도 이 궁이 지금은 유리하지만 140m를 밀기까지 유리한 궁은 아니라서 궁 없이 오버클럭, 레일건 이런 걸로 좀 재미를 봐야 되거든요? 이 다리 위에서 항전 중 델러스? 델러스가 너무 좋은 위치에서 그러니까요. 딱 보다가 변수 좀 내고 스캔 빼면 상대 진영 무너지고 스캔 빼면 이제 들어온단 말이에요. 궁도 잘... 아! 에디스! 오늘 변수의 자 그렇다면 사륙은요? 아, 사륙도 1인 궁이에요! 근데 외침으로 살렸어요! 버티고! 아 사륙 1인 궁이 나오네요! 이 다음! 비트도 빠졌고 이 다음! 버틸 수 있는 수단 없죠 이제! 뒤로 물러났다! 프로펫! 프로펫! 오버클럭! 여기서 하나 잡아요! 어 절... 사륙이야! 어... 아! 드림캐치 스파클! 야... 어 근데 로봇은 끌고 가는데 근데 이게 집결이 옵니다! 그가 옵니다! 깃발 올립니다! 갑니다! 돌이끼를 하늘 위로 올립니다! 도착하면 필승이죠! 아, 고립이죠! 아, 정코킹 조합은 우리가 더 강하다라는 걸
제대로 보여주고 있는 댈러스. 이러면 거의 끝났죠. 거의 끝났죠. 끝났죠. 아 역전 경기 끝. 스코어 3대 댈러스 PR. 서울 다이너스를 잡습니다. 댈러스 PR. 아 브리게트 루시우로 이게 사실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조합은 아닌데 정크킹과 시너지가 맞는 조합이거든요. 정크킹이 외침이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브리루시우로 키리코루시우 상대로 굉장히 공격적으로 계속 좋은 자리 가져가고 겐지가 더 날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준 댈러스. 아 정말 오늘 상대 투포킹복을 아마로 바꾼 것도 그렇고요. 그런 이제 조합에서 큰 변화 주지 않고 어떤 영웅을 들어야 되는지 너무 잘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뭐 작은 부분이긴 하지만 마지막 순간에도 한번 그게 나왔었죠. 스파클이 체력이 빈사 상태가 됐었는데 그걸 또 외침으로 한번 또 살려주는 모습도 굉장히 인상적이었었던 댈러스였고요. 그리고 2층을 계속해서 점거하고 고지돼 있다 보니까 보이선수 사력값도 좀 잘 안 나오고 네. 서울이 계속해서 좀 힘든 싸움을 하는 그런 구도를 계속해서 댈러스가 만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댈러스 퓨리 오늘 경기 승리하게 되면서 2승 3패 플러스 3점이 마이너스 3점이 됐습니다. 2승 3패 마이너스 3점. 자, 이렇게 되면은 댈러스 퓨리는 뭐 아직 퀄리파이어가 진행 중이긴 하지만 네. 사실상 4위 자리를 좀 공고히 했다. 이렇게 얘기도 되겠죠.